뭐야, 거기 뭐야? 이것이 오늘의 나의 운세인가? 기분 좋은데? 갑자기? 기분 좋아질라 하고 있어. 아 근데 나 망했어 이번판. 내가 이번판에 징크스를 한 이유가 징크스 너프 체감을 한번 해보려고 한건데 알리 나와가지고 크라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 방송 키고 이것저것 막 세팅한다고 영리한 사냥꾼 들고 들어왔어. 이거 뭐 어림없는데 무조건 돌풍 가야겠는데? 아 근데 이거 크라켄 조합인데? 그냥 영리한 사냥꾼 버릴까요?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에휴 진짜 왜그래? 왜그래? 아니 플레 잘해 찍었는데 왜 나를 따라잡어. 플레 나랑 여기는 너무 다르지 임마. 내가 다이아 3때 얘기했어야지. 다이아 3을 코앞에 두고 있긴 하지만 다이아 3때 다이아 4면은 인정인데 플레 4는 임마. 징크스 너프된 거를 체감하려면 막 싸워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징크스는 막 이렇게 막 싸움할 일이 거의 없구나.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그럼 너프가 이렇게 엄청 크진 않겠는데? 너무 이도저도 아니게 됐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생각보다. 이게 도랑검이 체력이 80이잖아. 도랑검 끼고 안 끼고의 차이를 님들도 아실 거예요, 많이. 롱스도하고 도랑검의 차이로. 체력 떨어지는 게 커요. 근데 뭐 안 싸우면 되지 뭐. 어차피 라인 푸시 좋은데. 얘는 대포 안 들어도 라인 푸시가 좋아가지고, 이것만 연발로 쏴대도. 알리가 왜 이긴? 아군이 당했습니다. 맞았어야 되는데 W. 이거 좀 힘든데 싸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좀 오반데? 아 이거 버섯 빨리 깔걸. 나 위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야, 근데 이거 왜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왜 이렇게 태연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말이야. 오인다이브인데. 아 이거 알리 잡았어야 되는데 나 초판이라 얼탔어 이거. 그냥 알리한테 궁 썼어야 되는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팀들이 도움이 1도 안 되는데? 아씨! 얘네 개업가 플레이 계속 하는데 받아치는 게 안 되네. 그러니까 템 하나만 나왔으면 이거 그냥 다 털었다. 마무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왜 말자식 같지? 적이 착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더블킬. 트리플킬. 저는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팀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한테 스턴이 정확히 들어오네. 아, 됐다. 캐리 이러고 있네, 다들. 그냥 이번 게임은 저 혼자 했어요. 한 3인분 했어요, 제가. 나머지가 이제 모여 2인분 했고. 진짜 내가 3인분 했어요. 초반에 5인 다이브 올 때 아무도 안 봐줘 놓고. 무슨 캐리야. 다들 지들 판명해 놓고. 그 님들 제가 아까 진짜 중요한 건데 아까 중간에 레오나한테 내가 왜 안 봐주냐고 할 때 있었잖아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거. 다시 보기 한번 볼게요. 그니까 뭐 시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상대가 시야를 이렇게 먹어놨어요. 얘 와드 해놓고 여기는 없죠? 여기 와드 하나 박아져 있고 지금 용 시야를 다 먹어놓은 상태예요. 그 미드를 밀었죠? 이제 용이 나오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 팀이 일로 갔단 말이야. 일로. 그럼 나는 이걸 밀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걸 밀고 하면 이제 늦겠죠? 당연히. 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니맵 보여줄게. 만약에 있잖아, 내가 이걸 밀고 지금 용이 15초 남았거든요? 노란색이니까. 만약에 이걸 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은 이미 용이 먹혀있어요. 이해가세요? 내가 밀고 돌아가면 되죠. 만약에 내가 일로 갔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 얘네가 대기했어요. 레오나가 여기 시야도 아예 안 잡아준 상태였단 말이야.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원딜의 경우는 여기에서 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죽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거 같아서 망원 렌즈를 써서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 그냥 갔으면은 게임 끝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두 번째 선택지. 내가 미드를 안 맞고 그냥 여기로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용 안 먹고 그냥 미드 2차 타워 밀어버리고 억제기 압박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용을 치고 있으면 억제기를 줘야 되고 억제기 막으려면은 기한을 눌러야 돼서 용을 못 먹어요. 이게 미드를 밀어야 되는 이유야. 이래서 미드를 밀고 미드를 민 걸 바탕으로 시야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시야를 뚫은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운 좋게 지금 내가 여기서 라인을 밀고 있을 때 4대5 한탈 해가지고 운 좋게 이겼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모대가 늦게 물리거나 상황이 되게 불리하죠. 이미 구도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게 진짜 잘 싸운 거야. 얘네는 지금 17대 6이거든요 상대가 이기고 있는 스코어에서 지금 4대5 한탈 여기서 졌어야 돼 원래. 근데 진짜 운 좋게 이긴 건데.
제공이 잘 돌았네. 이게 내가 뒤늦게라도 막아주고 마무리한 거지. 이거 3대2였네. 결국에 3대2로 이제 반반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진짜 안 좋은 구도예요, 님들. 내가 이걸 왜 말하냐면은, 님들이 원딜이 아니어도, 서폿이어도, 미드여도, 정글이어도, 미드를 민 걸 바탕으로 시야를 잡아야지, 이거 바람용 하나 먹겠다고, 미드에다가 원딜 유기시켜놓고, 지들끼리 돌아가지고 4대5 한타 여는 거는, 진짜 여기 4명은, 이분들께 미안하지만 수준 미달 플레이예요,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플레이예요, 이거. 정말 안 썼지? 정말 왜 이렇게 안 써? 정말을 님들 이거 지금 난리가 못하진 않았는데 정말 안 쓰잖아요. 그럼 원딜 입장에서 누구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힐 들어갈까봐 딜도 더 못하겠고. 뭐 미녀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레아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지 말자 이거. 다행이다. 이거 진 살아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 무리했다. 근데 다행이다. 결과 좋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 왔다 이번에. 잡아? 아 근데 쟤도 와야 되는데. 아니야, 제드가 왔어야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드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야. 아니 내가 어디로 빼 그러면은. 그분 여기서 오는데 여기로도 못 빼고 위로 가자니 사일이 있고. 그나마 타워에서 한 건데 그럼 제드가 왔어야지. 피하지러 처치했습니다. 익살 중입니다. 와, 씨. 와, 그냥 빨리 피할걸. 이렇게 당할 줄이야. 와, 이게 엄청이네. 오른 쎄? 걸려? 아들은 다녔습니다.
오케이, 풀 뺐다. 어, 뭐야? 아, 이런. 와, 사일러스 추격 좋은데? 어차피 근데 내가 지금 어차피 쟤네가 내가 딜증을 해서 딜 잡는 애들이 아니라 사일도 알리고 훔쳐가지고 결국 크라켄으로 지속적으로 잡아야 되고 오른하고 레나타가 이제 서로 빨면서 플레이 하겠죠? 도미닉 깔 필요도 없고 더 인피로 딜 올릴 필요도 없어. 흩어 해주는 게 훨씬. 진짜 오른 진짜 건들지도 못한다 팀들. 너무 단단하니까 괜히 쟤한테 스킬 썼다가 망할까봐 건들지도 못해. 방금 여기 제드가 보였는데? 아, 여기 벽에 제드가 보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그만 좀 하면 안 되냐? 아니 집 좀 가자. 뭐야 얘? 아니 급으로 카이사한테? 절대 못 잡지.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잘한다 팀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너무 다 잘해 그냥 전체적으로.